3대 0. 자, 앞서 있는 크라운 혜태 촉으로 시작되는 4세트입니다. 네. 자, 앞서 있다고 절대 방심하면은 안 됩니다. 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초구 배치가 369번이기 때문이죠. 예. 자, 그리고 또한 상대하는 조재우 김민아 조합은 무시할 수 없는 어, 조합입니다. 그럼요. 자, 오늘은 이 369 초구를 아직 완성시킨 선수가 없었는데 김재근 선수 갑니다. 아. 본인이 연습해왔던 당점과 힘의 세기 그리고 원쿠션 겨냥점, 자, 이 라인과 현장에 있는 테이블의 라인이 어느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지 빠른 판단이 필요하죠. 자, 조재호 선수 옆돌리기로 시작. 첫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오늘은 복식 경기에만 출전을 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김민아 선수의 4세트입니다. 자, 두께 잘 잡았어요. 예. 두께 연속 포인트. 자, 2세트의 아쉬움을 4세트에 덜어낼 필요가 있는 김민아 선수. 일단 가볍게 첫 포인트로 자, 2대 0을 만들었고 아, 빠르게 갑니다. 조재호. 자, 좋아요. 자, 지금 이제 전반에 있었던 선수들이 아니에요. 네. 자, 1점의 승점이라도 따내기 위한 마지막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횡단으로. 자, 사유에서 포인트. 오늘 김민아 선수의 횡단 무섭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원래 횡단 하면은 또 조재우 선수의 횡단인데요. 아. 함께 짝을 이뤄서 좋은 샷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 키스가 한번 있는데 그럼에도 자, 갑니다. 연결됐어요. 예. 5점을 연거포 만들고 있는 조재호 김민아 선수입니다. 어,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김민아 선수인데요. 자,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목적구가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큐의 컨트롤 쉽지 않아요. 어. 자, 지금 리버스 방향이면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얇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야,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첫 이닝 5점을 만든 조재우 김민아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붙어있는 리버스를 공격을 할 때는 내 큐의 기울기상 지금 위치에서는 좀 더 멀찌감치 보내놓고 잡아당기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어요. 자, 2세트 승리를 가져왔던 백민주 선수 역시 4세트도 출전을 하는데요. 4세트의 첫 샷은 뱅크샷으로 시도합니다. 오늘 3뱅크 샷 아슬아슬하게 나가는 그런 선수들의 아, 모습이 맞네요. 많이 보입니다. 예.
원뱅크. 이야. 좋아요. 짜는 자세로 가볍게 성공을 시킵니다. 단숨에 2점 7대 0. 어려운 자세였지만 네. 목적구들의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아. 아, 돌아오려 했는데. 네. 돌아오지 못하게끔 밀림이 좀 적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은 이 4세트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조지호 선수와 김민아 선수입니다. 7점 차에서 김재근 선수. 자, 걸어치죠. 여기서 회전. 이야. 아. 또 한 번의 멋진 샷을 선보일 뻔했던 김재근 선수인데. 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법했던 두 점짜리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자,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렇죠. 그런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예. 왼손. 이야, 가네요. 왼손의 정교함들이 나리나리 갈수록 늘고 있어요. 예. 자, 뭐 불편한 기색 없이 그냥 바로 점수로 갑니다. 8점 째입니다. 김민아 선수의 기세가 2세트와 또 다른 느낌. 그렇죠. 2세트에 있는 KW 방식의 한 이닝을 한 선수가 책임지는 방식과는 다르게 네. 4세트 혼합복식에서는 이런 두 선수의 호흡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는 혼합복식에서 13점이라는 하이런이 나왔을 정도로 예. 자, 요즘 하이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와, 한 번 두 점짜리를 보여줍니다. 11대 0. 스카치 더블 방식에서 하이런이 높게 나온다는 건 참 쉽진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그만큼 혼합복식이라는 이 새로운 방식의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선수들의 팀워크와 연관이 있는 그만큼 발전성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시즌 초반과 비교해보자면 굉장히 좋은 성적들. 그렇죠. 아, 아쉽게 놓쳤습니다. 역점을 보태면서 11대 0까지 달아나고 있는 조재호 김민아 선수입니다. 자, 저렇게 부딪힌 이후에 저 분리각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죠. 얘가 조금 얇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맞았어요. 득점입니다. 얇게 맞았거든요. 예. 그런데 짧게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넙죽 절하는 또 영민주 선수. 예. 아, 맞았군요. 자, 첫 포인트가 나왔고 부드럽게 김재근 선수가 연속 포인트로 이어줍니다.
들어. 좋아요. 가면서 뚝전의 프라우테. 자, 이렇게 된다면 저런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오. 저 노력 때문에 좀 불안해 할 수도 있는데. 예. 자, 이런 모습도 백민주 선수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좋아요. 워낙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긴 쿠션에서 두 번 맞았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예. 자,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죠. 아, 맞네요. 네. 이렇게 두 점짜리가 완성됩니다. 예. 자, 쉽게 내줄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근, 백민주 선수. 자, 지금이 고비예요. 이 세트의 기운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백민주 선수. 자, 날카로운 선택했어요. 예. 안으로 대회전. 아, 그럼에도 네. 이번 세트는 이번 이닝은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직 정신 차리고 있고 쫓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던 하이런입니다. 네. 자, 여기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보고 있는 조재호 선수. 자, 공 배치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죠. 노란 공 오른쪽 왼쪽 다 어려운데 오른쪽 옆돌리기는 키스를 피하기 너무 어렵고 방법이 있다면 왼쪽 비껴치기 포쿠션 볼 수 있거든요. 야, 그 길대로 가네요. 정확합니다. 확실히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어떨 때 타임아웃이 필요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집어낸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너무 얇았죠. 아주 얇게 형성이 돼 버렸는데, 예. 다섯 번째 이닝으로 돌입하고 있는 4세트입니다. 들어가면 다섯 점 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재근 선수. 자, 코너의 꺾임 이용. 와! 성공! 자, 3뱅크 샷의 가장 기본적인 라인이 되는 거죠. 가운데 포인트에서 코너를 맥시멈으로 돌렸을 때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2점짜리 공격입니다. 네. 이때는 다섯 점 차입니다. 여기서 키스. 아, 아쉽네. 예. 자, 현인 점수를 좀 노려봤던 백민주 선수인데. 움직이는 일적구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자신 있는 어려운 배치의 컨트롤 굉장히 돋보이고 있어요. 네. 키스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낸 두께 조절입니다. 슈퍼맨이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쏜 것 같다. 네. 자, 저렇게 이렇게만 가야지만 키스를 예. 피할 수 있거든요. 야,
그만큼 정밀한 샷. 준비합니다, 김민아. 자, 들어오면, 들어오면! 단한 점이 남습니다. 셋 포인트. 자, 약간 집중력을 풀어놨죠. 조재현 선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단단 장으로 가는 방식이 좋아요. 아, 너무 아, 깊게 밀렸네요. 예, 꺾이네요. 자, 이제 김민아 선수 다시 집중해야 됩니다. 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빈틈없이 공타 없이 점수만으로 채워가고 있는 조지호 선수와 김민아 선수의 4세트입니다. 4이닝부터 힘을 내고 있는 크라운 혜태. 아, 실수가 나왔어요. 자, 많은 좀 아쉬움을 엿볼 수 있는 표정이었고요. 자, 다시 셋 포인트에서 김민아 선수입니다. 됐어요. 예. 15점을 완성하면서 김민아 선수가 멍군을 외칩니다. 15대 7, NH 농협카드의 승리입니다. 자, 더 이상은 져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네 번째 세트는 꼭 가져올 필요가 있었죠. 네. 자, 그런 조재호 선수의 의지와 그것이 뒷받침을 해준 김민아 선수의 값진 네 번째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대 0의 세트 스코어가 이 NH 농협카드의 4세트 승리로 이제는 3대 1이 됐습니다.